이제 16장이에요. 자왈 광이 불직하며 통이 불온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 불지지의로다. 알기 쉽게 공자님도 포기한 학생들이 이 세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어? 오 불지라는 게 뭐야?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 나 그런 사람 모르겠다. 첫째는 광인데 이 광자가 미칠 광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여기 그런 뜻이 아니고 광이라는 것은 그 뜻하고 말 그 사람의 그 목표라든지 말은 거창해. 그렇지만 실천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전체를 다 자기 거를 만들겠다는 이런 뜻을 가질 정도의 큰 뜻과 말은 뻥뻥거려. 그까짓 거 못하냐고 그까짓 거 못하냐고 하면서도 실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뭐를 채워주면 돼요? 실천력을 좀 키워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광하면서 광한 사람은 정직해야 되거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뜻은 가졌는데 이건 안 되네요. 이렇게 딱 정직해야 되는데 그 뜻도 크고 말도 크면서 행실은 못 미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과 통이 불언. 통자는 이게 미련할 통자인데 미련한 것보다는 이제 무식한 거구나. 무식한 사람은 무식할 통자야. 무식하면서도 원자는 이게 성실한 뜻이야. 무식하면은 열심히 꾸준히라도 하는 뭐가 있어야 하잖아. 근데 무식하면서도 꾸준히 하지도 못하며 공공이 불신을 공공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맹탕인 사람 있잖아. 왜. 그런 사람은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그걸 믿고 따라주는 뭐가 있어야 하잖아. 보통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공공 무능하면서도 무능하다면 그 사람은 좀 믿음성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듬직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능하면서도 듬직하지 않은 그 사람을 오 불지지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겠도다.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단점이라면 그 반대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데 여기는 뭐예요? 광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통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하며 공공 무능하면서도 믿음성마저도 없는 그 사람은 천하의 몹쓸 인재들이지 뭐야 결국에는. 통은 무지 모여 하는 게 아는 게 없는 모양이고 원은 이게 성실할 원자야. 응? 그래서 삼가할 근 두터울 후 근후 근후니까 사람이 좀 이게 뭐랄까 중후하다고 할까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공공은 무능 뭐야 능력이 없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공부는 한다고 다들 하는데 실제 뭘 시켜보면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게 너무 정말 아프고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야. 그지? 오 불지지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심절지지사니. 심은 심히 그런 뜻이에요. 끈 절자는 끊을 절자지. 심히 끊어버리는 말이야. 에이 나 그는 필요 없어. 그 몰라.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말을. 그러니 역 불설지 교회야라. 설자는 달갑게 여길 설자예요. 응? 그러면 불설은 뭐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렇게 되지.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 가르칠 회. 불설지 교회라는 말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거지. 그 말은 뭐예요? 에이 나 몰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이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대요. 거기서 경원 보시발 한 그 잔주를 하나 보고 가자고. 첫 번째 동그라미. 뜻이 크고 말이 큰 사람이었죠. 광자는 다 솔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많고, 무지자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근우하고 삼가하고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두터운 사람이 많고, 무능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해 자기예요. 작위라는 것은 뭘 하는 거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금내 불현하니 이제 그렇지 않으니 비상리하라. 이건 정상적 이치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점이 있으면 그 이런 점은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에다가 또 단점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건 이치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성인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163쪽 보세요. 소시왈 원문에 소시왈 천지생물에 천지생물 즉 하늘이 물건을 만들어내매. 응? 여기 물자는 동물 식물 모든 물건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물체를 만들어내매 기질이 불제하니 그 기질이 가지런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동물까지만 해당되겠네요. 기질이 가지런하지 않다 이거야. 기질이 똑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 기중제 이하는 이 기질을 가지고 말할 때 상중하로 나눌 수 있지요. 그 중에 중제 이하, 중이하는 유시덕 즉 유시병이요. 이 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병을 또 가지고 있고.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또 저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고 그 말에. 유시병이면 필유시덕고로. 또 이 병통을, 이 병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반드시 또 이러한 덕을 가지고 있다 말이지. 고로 예를 들은 거예요. 마지 재혈자는 말이 재는 이게 발굽 재자인데 실제는 여기서는 발길질을 하고 말이 사람이 타려고 하면 말이 발길질 한단 말이지. 그리고 혈자는 깨물 혈자야. 원래 말은 깨물지 않는 건데 막 뭘 잘 깨물어 먹어버리고 하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은 뭐예요? 성질이 지랄 같은 말이지 속된 말로 말은. 그런 말들은 뭐 한다고? 필선주하고 반드시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야. 주는 달릴 주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힘이 있고 곤주가 있어가지고 잘 달리고. 뭐예요? 앞에 발길질하고 깨무는 것은 단점이야. 어?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은 또 장점인 달리기를 잘하고. 그 말이에요. 기 불선자는 필순이니 그 기 불선자는 이 불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이 불선주 그 말이지. 달릴 주자 생각된 말이지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말은 필순이니 순자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어? 말 부리는 사람 말대로 잘 들어야 될지니. 그렇잖아. 양순하다고 하지요. 아, 저 말은 참 순해.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집에 개를 키워보면 알지만 개도 진짜 싸나운 개는 주인 말만 듣지. 그렇지요. 그 대신 도둑을 잘 지키잖아. 근데 너무 순한 그 개는 이 사람 와도 안 짖고 저 사람 와도 안 짖는 거는 개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러나 다루기는 좋잖아.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듯이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고 하나의 단점이 있으면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천지생물의 이치단 말이지. 유시병이 무시덕 즉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시덕 이 병을 이 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천하지 기재하라. 이 세상에서 버린 재주다 이거죠. 버려야 될 것이다 이거. 그러니 과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과연 어떤 재주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우리 부모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지, 내 자식도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면 더 훌륭하겠고 친구면 또 좋겠고, 그렇죠? 그것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일이지. 한번 읽어보죠. 재활광이 불직하며 통이 불원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불지지의로다. 통은 무지모여 원은 근후야오 공공은 무능모여 오불지지자는 심철지지사니 역불설지교회야라. 소시왈천지생물의 기질이 불재하니 기중재이하는 유시덕즉 유시병이요 유시병이면 필유시덕구로 마지체혈자는 필선주하고 기불선자는 필순이니 유시병이 무시덕즉 전하지 기재야람.